질의하기 전에 의사 진행관을 좀 얻었거든요. 예. 저는 19대, 20대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의 재정 경쟁력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뭐 파워풀하거나 컬러풀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너러블하다는 상원 위원 중에 위원 상원위원을 우리가 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의원들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위원회의 권위와 또 위원들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런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요즘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동료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을 통한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뭐 신상회까지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위원장한테 말씀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좀 잘 좀 통제하고 관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저보다 선수는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나이는 제가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볼테르의 얘기를 많이 상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죽을 때까지 나는 옹호하겠다. I will defend to the death the right of your saying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위원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언성이 높았던 두 분들은 서로 화해하고 또 위원장은 앞으로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침을 서울청장님. 네. 여기 저 보니까요. 서울청 내 남대문서가 가장 세수가 많죠. 14조. 그죠? 네. 가장 적은 그저 세수를 거둬들인다. 은평세무서예요. 근데 보니까 이 정원 배치가 보니까 남대문은 116명인데 은평은 123명. 이거 인력 배정 잘 된 겁니까? 세수하고 인력하고는 비례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서 묻는 게. 예. 보니까 쭉 내가 보니까 세수하고 그 세무서에 직원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왜 이런, 검천이 1조 6천억인데 관악은 6조 8천억, 아, 6,800억. 그런데 사람은 오히려 관악이 더 많고. 어떻습니까, 이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예. 뭐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남대문 세무서는 대법인의 본점이 주로 많이 위치해서. 아, 그러니까 어쨌든 세수하고 인력 배분하고는 예. 직접적 비례관계는 아니다. 그런 예,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학 인력을 담당했던 사람에 대해서 예.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저기 그 인구나 어떤 세원 구성이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그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이 중소기업 이런 데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제 그런 데에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여파가 대기업과 재산가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대기업 대재산가의 이 조사가 집중되는 그 앞장을 소위 서울청의 조사 4국 우리가 증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김현주 청장이 해외 법인을 활용한 역외 탈세를 갖다 집중 조사하겠다 했더니 보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리온, 동원, 롯데, 네이처 여러 개 회사에 대해서 서울 더구나 조사 사국이 다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대기업을 옥죄고 있고 전형적인 표적 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해보세요. 아,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그 5년 주기 순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순환 조사라 그러는데 보니까 정기 조사란 말 하면서 오히려 더 저희 뭡니까 이거 앞으로 빅데이터도 많이 인용해 가지고 안 해도 될 건데 너무 자전 세무 조사가 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세무 조사가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매출 높은 대기업 이런데 집중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청이 전체적으로는 뭐 0. 저 이 매출의 규모 큰 데 대한 이런 건 줄어들고 있는데 5천억 초과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무려 7.2%포인트가 높고 이런 거죠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세무조사의 구간별 규모 구간별 보더라도 5천억 초과 구간이 무려 24.1%. 돈을 많이 벌수록 세무조사가 많이 받게 된다. 돈 버는 사람이 걱정이에요. 돈을 좀 벌어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번만큼 세무조사가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딱히
나타나요, 실적성에 보니까. 저기, 아까 그 정기조사를 자꾸 늘린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런 건 말씀입니다. 이거 저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 곧바로 저 분석해서 조사 대상을 가리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나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어때요? 빅데이터는 저희가 분석하는데 도움을 자, 주는 그래서 정도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매출이 큰 기업의 세무조사가 이제 집중되는 것은 세수의 편의성도 확보하면서 소위 재벌이라든지 부자를 갖다가 경원시하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우리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는 이 보세요.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적출도 이게 저 되게 낮죠. 그렇죠. 예, 대기업이 클수록 적출 건수가 낮죠. 예, 맞습니다. 100원 돌리면은 4.4원 응? 속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서울청이 가장 많은 이 폐수율을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하나 좀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국세청에 따르게 되면은 이 중간직들이 국세청을 그만두고 이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인 이런 데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를 받아 간 사람이 모두 24명이던데 서울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14명 중부층이 닿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건 이 공개된 사례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심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법인 취업에 한계가 없죠. 제약이 없죠. 그렇죠. 맞죠. 받지 않고 있죠. 그리고 외연거래 100억 미만의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인 이런 데도 심사도 안 받게 되고 국세청장이나 차장 지방청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경우도 자본금 50억 미만인 세무법인의 대량강요는 취업심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출신들이 세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제한기간이 끝나게 되면 대개 대금이나 로펌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대형 로펌에 또 제한이 있으니까 아까 저 지난번에 우리 권성동 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작은 세무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해가지고 취업하는 그런 사다리로 삼고 있단 말씀입니다. 혹시 얼마나 되고 취업을 누가 했는지 이런 실적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퇴직 공무원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위직 외에도 대기업 조사 경험이 많은 서울청, 중부청, 그 핵심 실무 인력들이 대거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결부됐냐면 서울청 행정 폐소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17.1%죠? 다른 데 비해서. 금액도 46.2%고. 결국, 제기된 금액의 반을 돌려준다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하고, 이 사람들이 나간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접적인 관련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접촉한 사람이